오늘이 대선 꼭 1년 남긴 날입니다.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이낙연 대표의 집권당 대표로서의 여정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오늘이 제가 대표로서 여러분을 모시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부족한 저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낙연 대표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큰 성과를 내셨고 또 당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 오셔서 감사 말씀 겸 또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박수 쳐 드리려고 일부러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토대를 쌓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함께 잘 사는 인류 국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엄중하게 주의를 드립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대화 구글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님께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박영선은 구상과 전략을 동시에 갖춘 아주 보기 드문 지도자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박영선 후보에게 서울 시정을 맡겨주시면 이낙연 대표, 당대표 괜히 한 것 아닐까요? 민성윤 어떻게 보세요? 대표가 될 때만 하더라도 부동의 대선주자 지지도 1위였는데 지금은 3위로 밀린 상황입니다. 뭐 민주당이 그 소위 드센 의원들, 그 목소리가 큰 의원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소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들을 잘 그 통과시킨 점 이런 것들은 그 안정적인 리더십으로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대선 후보로서는 너무 신중 모드로 가다 보니까 이게 메시지가 약하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 와중에 또 그 사면론을 잘못 던졌다가 아주 지지율이 폭락했기 때문에 대표로서는 성공한 것 같은데 후보로서는 좀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예, 대표로서는 성공한 것 같은데 후보로서는 많은 손해를 입은 것 같다. 오늘 이낙연 대표가 집권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함께했죠. 이재명 경기지사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 가운데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지사가 대선을 1년 앞둔 오늘 이낙연 대표가 물러나는 오늘 당회의에 참석하고 나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오늘 어떤 일로 오셨나요? 네, 저도 당무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이 대표님 마지막 당무회의여서 그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또 당원의 일인으로서 우리 대표님 그간에 감사했다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혹시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 지금 1위를 하시고 계신데 윤석열 총장께서 올라오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바람 같은 것이어서 뭐 언제 또 갈지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열심히 제게 맡겨진 도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앞으로 할 것이 보이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 총장 입장에서 뭐 어떤 일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일반적인 예측으로 보면 당연히 정치를 하실 것이고요. 다만 구태 정치 하지 마시고 잘하기 경쟁 같은 좀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해주시면 우리 국민들에게도 국가에도 또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이 대선이 1년 남기도 했는데요. 향후 1년간의 본인의 전략이랄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모든 결정은 사실 주권자인 국민들이 하게 됩니다. 실제도 그렇게 해왔던 게 역사이기도 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일 맡긴 대리인 중에 누가 일 잘하나를 끊임없이 살피고 계실 것이고 또 성과를 내고 자신들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대리인이 누군지를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1380만 경기도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경기도정을 맡고 있는데 그 맡겨진 일을 잘하는 것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표정에는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좋은 정치 해주길 바란다.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해달라. 지지율은 바람과 같은 것이다. 정치를 먼저 한 선배로서 또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상당히 여유 있는 답변을 이제 하면서 지금 어쨌든 윤석열 총장의 상승세가 이제 무섭기 때문에 무섭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유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좀 윤석열 총장의 대변에서 자신의 어떤 좀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걸 언급한 걸로 보이는데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검찰총장 선거가 아니고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죠. 결국 윤석열 총장이 나라를 이끌어갈 제목이냐 뭐 훌륭한 검찰총장이거나 훌륭한 검사일 수는 있겠지만 나라를 이끌어갈 제목일 것이냐 그건 아직 물음표인 것이고 역시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를 해봤기 때문에 이러한 제목이 된다. 좀 이런 거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앞으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조사하면은 계속해서 이 자리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네,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다 자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윤석열 총장은 후보가 아닙니다만. 하지만 넘어야 될 분명히 중요한 산들이 존재하는데 이재명 지사는 친문 진영의 후보가 아닌 상태 속에서 어떻게 주류 세력들의 등을 업고 당내 후보가 될 것인가 이게 아마 깊은 고민일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당의 옷을 입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정당과 함께 정치 세력을 구축해서 그 관문을 뛰어넘을지 이 두 가지의 기본적인 허들을 넘게 된다면 그 다음은 두 후보다 자신 있게 본인의 정치 여정을 이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이 대선을 1년 앞둔 날인데 말이죠. 여러분, 역대 대통령 선거 1년 앞둔 시점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어떤 후보가 1위를 차지했고 그의 대선에서는 어떤 후보가 승리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역대 대선 1년 전 여론조사 결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SBS 신년 여론조사, 그 당시는 대선이 12월 중순에 치러졌죠. 이명박 후보가 41.6, 박근혜 후보가 20.3, 고건 전 총리가 12.8.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됐죠. 박근혜 후보와 한나라당 경선에서 접전을 펼친 끝에 승리했고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어제 당명이 생각이 안 났었는데 말이죠.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여당, 당시 집권여당 후보는 아예 3위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2012년 박근혜 후보 33.9, 안철수 후보 27.5, 문재인 후보 당시 대통령인데 말이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결국 대선에 불출마하고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었죠.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었습니다. 2017년 4년 전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그런데 4년 전 신년 여론조사는 조금 시점이 다릅니다. 대선이 사실상 탄핵 정국의 와중이었고 대선이 5월로 당겨진 상태였기 때문에 1년 남겨둔 시점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저 당시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름이 2위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는 것이고요. 당시 여당 후보의 이름은 3위 안에 들지 못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선 1년 전에 여론조사 1위를 차지했던 후보가 대통령이 된 시점이 대통령이 됐다. 2007년부터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민선기 위원. 이명박 후보, 박근혜 후보는 1년 전에 그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달렸고 그게 곧바로 이제
그 대선까지 이어진 그런 경우죠. 네.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1년 전에 1등했던 후보들이 대선에서 실패했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아마 1년 전에도 이름이 거론됐던 것 같아요. 1년 전 그러니까 그때 대선, 1위였다는 게 생각이 나는데 2016년 예. 조사에서는 반기문 총장이 1위를 달렸었죠. 그렇지만 이제 이 이후에 촛불 혁명이 있었고 그러면서 경쟁률이 그 지지도가 급락하면서 2017년 1월 조사에서는 당시 문재인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었고요. 2월 그러니까 그 반기문 전 총장이 1월에 귀국하거든요. 총장 유엔 네. 총장 임기를 마치고 그리고 그 대선에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한 이후에 20일 정도 뛰다가 2월 초에는 본인이 스스로 포기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1년을 앞둔 시점에서 여론조사, 2007년과 2012년에는 1년 전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지난 대선 때는 갑작스럽게 탄핵 정국이 진행이 됐고 그런 시점에서 1년 전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지도에서는 1위를 달렸습니다만 끝내 도중에 낙마했습니다. 정당과 함께하지 않는 제3의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적은 없다. 이런 시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향후 행보, 과연 기성정당과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길을 갈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릴 것 같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